경인? 아니, 병인. 병인. 병진. 병진. 대사. 52세. 누굴 사랑해? 일축 갑자. 을축 갑자. 예. 임수. 임수. 신. 대원수. 이대원. 일단은 인주 이사주는 네. 예전에는 내가 이제 이 무병갑에 인목에 네? 잡을 때 기토는 잡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기토도 잡을 때는 잡아요. 정화도 잡고 유금도 잡고 을목도 잡고 네? 사주 구성을 봐가지고 잡는데 이사주는 기토가 진토통원에, 인목통원에, 사활통원에, 사연은 이건 합을, 이런 경우는 합이 참, 요거 멀어가지고 쉽지는 않아, 사실은. 또, 이 인목하고 지금 이렇게 극도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요. 네? 사유합이. 자, 상관계, 상관계관이다. 네. 직업 없어. 상관계 파격인데. 있어요, 이 스키는. 아니, 잠깐이지. 잠깐. 자, 언제, 이 사람은 운을 보면, 갑목 때 좋았고, 네? 갑자 대운. 그 다음에 이때 좋았어. 임술 대운에. 맞아요. 제살. 응. 임술 대운 간사 선생님인데 날려줬잖아. 네. 이때 좋았어. 그러고 이제, 운다, 없어. 끝났어. 이제, 이분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평생 백수로 살아야 되냐? 세원에서 좀 따져, 세원에서 좀, 예? 세원에서 잠깐 좀 살려줄 때가 있어요? 세원에서. 세원에서 살려준다고 해봐야, 한 몇 년, 1, 2년. 신축, 이민, 개묘. 임계서 들어올 때가 좀 살려줘. 신축. 그러니까 이제, 주자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건 아니시고. 꾸준히 못하지, 상황에는 꾸준히 되겠어, 지금. 네, 사주가 그런지. 하다가 이제 쉴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와이프가 직장을 꾸준히 다녀가지고 그리고 와이프가 벌어놓은 돈을 사업해서 까먹었어요. 까먹지. 이제 직장을 또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또 다시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이 또 뭐 좀 시국이 그러니까 또 간두고 간둔 건 아니고 그냥 잘렸다고 봐야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이제 궁금한 게 언제쯤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취직? 자, 경제는 못해요. 신축년도 못해. 언제 하느냐? 이민년에 해. 그게 이민년이 몇 년도예요? 지금 2021년, 22년. 이건. 취직을 때 간사를 혼잡이 와가지고 기토가 임수를 날리는 해나, 예? 아니면 간목을 날리는 해야. 그 두 가지에 이 사람 인생에, 이 사주는 보는 게 간단해요. 예? 갑기압으로 생활을 묶어주든지. 그렇지. 아, 갑, 을목. 을목도 와도 돼. 을목 와도 돼. 을목 와도. 그럼 이 사주 쓴 해는 갑, 을, 임계. 임계. 걔는 안 돼. 걔는 중간인데. 아, 생각보다. 갑을 임 세 개네요. 세 개야. 10년 중에 한 3년은 아... 괜찮고 나머지는 없어. 그냥 어디 있어? 밖에 없는. 아, 그리고 이 사람은 길어야 직장 2년 다녀서 이런 운은 괜찮았어. 이런 운. 임술 대운 이런 데는 대운에서는 좀 당겨서 당겨서 이런 데는 이때 너무 어렵고 그냥 이때 이 사람은 인생에 임술 대운만 생각하면 너무 황홀한 거야. 저때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 나 때는 말이야. 아, 실망을 해봐. 그러니까, 이 바뀌고 있다가 이때 성격됐어. 끝내주는 거지, 막.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아.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넘어갈 거야. 끝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나은 거는 개수운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관, 이 상관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 예? 그럼 지지로서, 지지로는 우리가 자수, 예? 개수, 예? 이런 거 들어놓은도 나쁘지 않아요. 왜? 정관이 힘이 있을 때는 상관, 상관관 해도 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도 조금 낫단 말이에요. 천간으로는 갑을목 임수, 그 다음에 지지로는 해자축, 이렇게 세 개. 그렇지, 해자축. 축은 좀 안 되겠다. 왜냐면 유축 화운에다 금을 받으면. 근데 이게 불도가 없는데? 운 같다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전업주부 해야 돼. 나 마누라 돈 벌어오고 지가 빨리 하고. 그게 최고야. 어? 셧하면? 셧? 아니, 마누라는 지금. 마누라가 뭘 자기 일을 한다면 셔터 해주면 되지만 마누라가 직장생활 하는데 어지껏 가서 셔터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마누라 돈 벌어오고 집안에 내가 할게. 빨래부터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돈 벌어와. 이렇게 해야 돼. 역할 분담을 마음 딱 먹고 해야 돼요. 이 사람. 안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도 불행하고 마누라도 불행하고 애들도 불행하고. 그렇게 해줘야 집안이 편하네. 집안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머리는 비싼 거거든. 상관계관 가족들이 머리 좋아요. 머리 비싸. 머리 굴릴 때마다 나쁘지. 아유. 그런데 항상 장고 그때 악수 뜨는 거야. 어? 머리는 좋은데. 장고 그때 악수 떠가지고 꼭 망할 수 있게 하거든. 근데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운이 탁했다. 어? 작년에 돈을 좀 따먹었는데. 뭐에서? 작년? 재작년? 큰! 걸려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봐. 자, 작년이 기행년이잖아요? 상관이 와가 정관 또 때려서 박살냈어. 아, 어? 감옥 안 가기 다행이야. 솔직한 얘기야. 오. 돈 많았어. 에? 돈 많이 남았어. 아, 참나. 무슬림 안 그랬어? 무슬림 들어와가지고 무토가 와서 정관 묶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 뭐 한번 해보겠다고 날지는 그게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고 엄청 반대했는데 자기 부부부 이뤄가지고 해가지고 뭐해서요? 무슨 생활용품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지 뭐 제가 납품 좀, 사업을 했다고? 네 그런 쪽에 뭐 제가 깨미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동갑 같은 거 이렇게 잡 그러니까 돈 까먹으려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돈 까먹으려면 항상 내가 얘기잖아. 일을 벌린다니까. 근데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 굳이 싸워가지고 돈 까먹으면 뭐 일을 벌려 하여튼 그래요. 말을 잘했어. 잘했지 뭐. 와이프 말을 듣고 돈 까먹으려고 해. 잘했지 뭐. 그게 인순 이런 운에서는 그래도 한때 잘 나간 때가 있었잖아. 항상 그 생각만 하면 황홀 한 거지. 이제 끝났어. 개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개수, 개수가 살아나야 돼. 개수가 안 살아나면 안 돼. 차라리 진통을 없었으면 차라리 나. 이게. 예? 개수가 허탈하면 괜찮아. 예? 이게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통근까지 하고 있어. 개수가 허탈하면 지가 이미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인다고 뭐 살아나나? 그죠? 예.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통이 아예 없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근데 배우자가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진토염이지 네. 배우자가 상관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진토의 통근처를 만들어. 이 사람은 이 개수를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마누라잖아. 맞아요. 마누라가 자, 남편 통근처를 만들어주고 있어. 통근처 차라리 안 만들어줬으면. 차라리 안 만들어줬으면 그냥 상관동에서 상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마누라는 잘 만났어, 이 사람. 그렇죠. 응? 그래서 이런 상관계단 가족들은 그냥 딱 상관만 날리는 운이 좋고, 편안하게 정리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고민하기 싫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자를 그냥 남편 포기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 비우고 살아야겠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냥 논다고 해서 왜 돈 벌어 안 오냐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한승질 하거든 이게 상관이. 네,
그렇지. 지 잘못한 줄 모르고요. 또 지랄 발악을 들어 마누라한테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래서 자꾸 건드리면은 더 지랄 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앉아 노는 게 그냥 돈 벌어주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사시오. 그러고 웬만하면 좀 시간 좀 되면 집안 청소라도 좀 하고, 어? 좀 이렇게 좀 집안 일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야 돼. 용돈 주면서 기 살려주는 정도면 하는 거 아니야? 뭐 기 안 살려주는데 기 살려주면 더 지랄한다니까? 아.